안녕하세요. 디렉터 파유입니다. 오늘은 등드름 가드름 해결법 요거 갈 건데요. 유튜브에 엄청 막 댓글 주셨던 거 보고 인스타에서도 또 질문 주신 거 요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관리 방법이 제일 궁금해요. 막 이래서 등드름 가드름 바디로션 발라줘야 되나요? 뭐 압출하는 게 좋은가요? 스크럽 꼭 해야 돼요? 피해야 할 습관이 있다면 바디브러쉬 자주 사용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요. 이거를 싹 풀면서 디렉터 파이가 해결할 세 가지 3단계 방법 풀어보고 갈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등과 가슴 부위에 여드름이 나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부르는데, 이쪽에 많이 나는 이유가 피지선이 가장 발달을 해서 피지 분비가 가장 활발해요. 이 활발한 정도가 너무 강한 분들 가운데 이 등드름 가드름이 나는 겁니다. 일단 사춘기 때 제일 많이 나오고, 사춘기 때는 가장 큰 원인이 호르몬 이상이라서 모공 폐쇄가 많아요. 그러니까 피지가 얘네들이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마구마구 쏟아져 나와서 이때는 사실 막 블랙헤드 팩하고 압출하고 짜고 이런 걸 많이 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왜? 이 호르몬은 그런 물리적인 방법이나 화학적인 방법으로 개선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 심한 부분만 가끔씩 어떤 물리적인 화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케어를 해야 되고요. 20대에서 50대는 과다한 피지 생성 요인이 스트레스 말씀드렸고, 또 화장품을 잘못 사용하거나 수면 부족, 뭐 스트레스 이런 거죠. 이 스트레스 요소 그리고 화장품 남용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 외에는 뭐 생리를 하거나 임신, 뭐 피임약을 먹었을 때, 또는 어떤 화학물질, 그러니까 접촉성 피부염류에 트러블이 날 경우 디렉터 파이가 등드름 가드름을 줄일 수 있는 3단계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등드름 상태가 괜춘. 첫 번째는 샤워 단계에서 해결을 하는 건데, 뭐죠? 씻는 거죠. 씻어야 되니까 일단 중성 비누인 도브. 향료가 들어가서, 향료 때문에 아시긴 하지만 향료가 없는 건 제일 좋고, 그래도 씻어내는 거니까 요랬을 때 이제 사용하는 게 바로 요 아이. 좀 생긴 건 촌스럽지만 이렇게 장갑이에요. 예, 네, 떼르메스라고 일명 떼미디와 에르메스 이렇게 합해진 건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저자극 물리적인 세정 타올. 이 자체가 극세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초극세사는 아니고 극세사라서 이 피부 위에 있는, 말하자면 노폐물, 등드름 가드름을 일으키는 피지, 유분, 노폐물을 뽑아내요. 얘가 이 결 사이에 그 노폐물들을 잡아가둬서 물에다 헹구면 바로 즉석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뭐 이런 건 아시죠? 제가 클렌징 퍼프 때 말씀드렸던 건데, 가시나와 아우라, 이 극세사가 되게 부드럽고 얘는 바디용으로 괜찮더라고요. 제가 추천드린 방법은 떼르메스와 클렌징 퍼프, 도브 비누.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주신 질문, 바디 브러쉬를 써야 되나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디 브러쉬를 세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더 바디샵의 캡터스 브러쉬. 이게 모는 선인장모고, 이거 전부 다 헤드와 핸들은 나무예요. 올리브영의 바디 브러쉬,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죠. 이게 PB 브랜드인데 돈모, 그러니까 돼지털. 돈모와 선인장모의 특징은 단단해요. 되게 많이 잘 불려서 좀 피부가 두꺼운 것만 사용해야지 온몸을 하기에는 너무 헤비하다. 그리고 우리 입문자용 추천템이 있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웨신 뱀부 소프트 바디 목욕 브러쉬 얘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만져보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이건 나일론모예요. 나일론모. 나일론모는 부드럽고 긁으면서 아 시원해 이런 느낌은 덜 들겠지만 저자극이고, 비누보다는 펌핑 타입, 거품이 만들어져 나오는 타입을 가지고 아예 얹혀서 하는 게 훨씬 낫고요. 미지근하고 좀 뜨거운 물에 불려서 부드럽게 쓰는 게 좋다. 브러쉬에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하자면 전체 길이, 그러니까 이 길이는 웨신이 제일 길고, 그다음 올리브영, 더 바디샵. 그다음 모의 면적 크기는 웨신과 올리브영이 같고 더 바디샵이 조금 적고,
모 재질의 거칠기는 더 바디샵이 제일 거칠고 그 다음에 올리브영, 제일 부드러운 건 외신이다. 반드시 써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차라리 클렌징 퍼프 또는 데르메스가 낫고, 만약에 등드는 여드름이 좀 심하고 피지 분비가 많은 지성 바디다, 바디 피부다 라고 할 때는 이틀에 한 번? 바디 브러쉬 비싼 게 좋은가요? 뭐 그렇진 않아요. 재질이 다른 거라서 브러쉬가 잘 맞으시는 분은 처음에는 이런 나일론 쓰다가 나중에 이제 천연모로 옮겨 가시면 되고요. 물에 불려서 써야 되지 않나요? 네, 물에 불려서 부드러운 상태에서 하셔야 자극이 적게 각질 제거할 수가 있어요. 브러쉬 사용 후 관리법은 중성 세제들을 사용해서 세척을 한 다음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창가 쪽에 걸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등드름 여드름 좀 심함, 이럴 때는 뭔가 케어를 해야 되는데 자극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더 심화되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저자극 천연팩을 만들려고 프레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미강 가루. 미강 가루 들어보셨나요? 디렉터 파이가 되게 애정하는 팩이라 몇 년 전부터 방송에서도 하고 유튜브에선 처음 소개해요. 얘 정체가 뭐냐면 그 쌀겨예요. 현미를 백미로 도정하는 과정에서 흰쌀밥 만들 때 나오는 떨거진데 그게 바로 짱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비타민 A, 레티놀이죠. 그리고 비타민 B1, 비타민 B6가 있어서 천연 각질 제거 그리고 미백 작용을 합니다. 비타민 A가 천연 각질 제거, 항염, 항균 작용 있는 것도 아시죠? 그리고 탄력 주름도 높여주는, 말하자면 세포 생성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이잖아요. 그런 게 다량 들어있고 철분과 미네랄까지 들어있어서 항산화 요런 아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고 어떻게 했다? 버렸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만큼을 한 거의 한 가득을 여기 디렉터파이 사무실 근처에 백화점 식품관 가면 이제 방앗간이 있는데 그냥 거저 주셨어요. 인터넷이나 슈퍼, 마트 뭐 이런 데 가시면 판매하는 게 있어요. 되게 몇천 원밖에 안 하고 저렴하니까 너무 괜찮은 팩. 자,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설탕, 흑설탕 같죠? 근데 가루가 너무 고와요. 너무너무 고와. 가루긴 가루인데 너무너무 고와서 자극이 정말 적다. 일단 여기에 필요한 양만큼 뜨세요. 지금 두 스푼 넣고, 그다음에 우유. 우유는 왜 뭐 락토바실러스 뭐 이런 거 많이 들으셨죠? 각질 제거, 천연 각질 제거 효과가 있는 아이. 피지 조절도 되고 각질을 좀 자극 없이 떼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꿀이 있어요. 꿀은 보습이에요. 보습 역할이고 약간 막형성 역할이 있어서 지성이다 이런 분은 사실 안 해도 되고, 건성인데 나는 그 부위에만 등드름 가드름이 나 이런 분들은 넣으세요. 일단 넣을게요. 요건 조그만 한 방울만 그냥 톡 떨어뜨려가지고 섞으시면 돼요. 여기에 할 때는 오겹 화장솜 있었죠, 미샤. 그거를 지금 이렇게 나누었어요. 나누어서 이렇게 화장솜에다가 이렇게 묻히시면 돼요. 이렇게 좀 도톰하게 했어요. 도톰하게 해가지고 필요한 부위에 이렇게 잘라놓은 랩을 밀폐를 시켜주세요. 10분에서 15분 정도 있으면 레티놀, 비타민 A나 비타민들이 이제 들어가서 각질 제거 시켜주고, 떼어낸 다음에 이게 남아있는, 붙어있는 각질들을 미지근한 물로 씻어주시면 되는데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하시면 되고요. 우유랑 꿀이 귀찮다 그러면 이 플레인 요거트에 하셔도 돼요. 이거는 한 방이야. 그냥 미간가루랑 요거랑만 바로 섞어서 하시면 더 초간단. 첫째, 여드름, 가드름, 노답이에요. 이런 분. 그럴 경우에는 부위 집중 케어를 해주는 게 좋은데 즉각적인 효과가 좋은 거는 바하거든요. 바하는 디렉터 파이가 추천하는 성분은 아닙니다. 강한 효과가 있을수록 자극도 동반돼서 상승하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심각하거나 아니면 좀 빨리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급처방, 긴급처방할 때는 필요해요. 첫 번째는 유리스킨의
에그플랜트 마스크 클리어 패드예요. 이거는 왜냐면 패드 상태라 일단 몸에 사용하기도 편하다. 앞쪽에는 약간 돌기가 있고 뒤에는 없는 게 화장솜과 약간 비슷하죠. 이 유리스킨 클리어 패드에는 베타인 살리실레이트가 1% 가량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하 성분이 1%. 그다음 제올라이트, 항균, 티트리 추출물, 티트리 모일, 항균, 항염 성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그냥 보습과 진정 성분들이에요. 이 아이는 제가 약간 가드름이 살짝 요만큼 났을 때 사용을 해봤더니 바로 진정이 돼서 심한 여드름 아니었어요. 저는 진정이 돼서 이제 이 제품이 되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민감한 피부나 접촉성 피부염은 항균, 항염 성분들이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다음은 방코르 모이스트 바하겔인데 이것도 제가 추천을 했었던 겁니다. 바하가 얘는 1% 미만이에요. 1% 미만의 소량이라서 조금 더 저자극이고 에탄올과 테트리 추출물이 앞에 있어요. 피지를 일단 계속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뭔가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이 성분들이 필요하다. 그 외에는 뭐 히알루론산과 감초 추출물, 모란뿌리 추출물, 황금 추출물 같은 진정, 일반 보습 성분, 일반 진정 성분들이 있다. 요런 애들을 그냥 피부 전체에 너무 바르시지 마시고 그 해당 부위에만 사용하시며 매일매일 하지 마시고 일단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쓰다가 좀 자극이 없다 그러면 한 2,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횟수를 좀 더 조절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댓글에 주셨더라고요. 질문을 왜 화장품 어떤 거 쓰면 거품이 뽀록뽀록 나는데 그게 왜 그러죠? 이런 질문이 있길래 제가 풀어볼게요. 일단 이게 폴리그리세릴 포카프레이트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게 천연 계면 활성제고 유수분 발레스 잡는 성분입니다. 여드름, 가드름, 등드름 등등 각질이 많은 부위에 이제 쓰면은 요철에 부딪히면서 마찰이 생겨서 거품이 일어나는 거죠. 각질이 만약 없으면 거품이 별로 안 나는데 각질이 좀 많을 때는 거품이 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3단계 바하 제품 부분 사용하기 풀어봤습니다. 습관 안 바꾸고 뭐 바하 바른다고 해결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습관이 중요한데 뜨거운 물로 샤워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 뜨거운 물이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너무 높은 곳에 오래 있거나 장시간 노출되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열온도도 높아지고 피부에 유수분이 불균형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죠. 10분 이내로 미온수로 샤워하고 탕에 오래 들어가 있지 않고 사우나 이런 데도 오래 있지 않는 게 등드름 가드름엔 좋다. 두 번째는 의약 외품 샴푸나 탈모 샴푸 또는 실리콘 오일이 많이 들어있는 트리트먼트 헤어 에센스를 쓰시는 분은 당연히 샴푸하면서 나오는 그 실리콘 오일들이 몸에 붙잖아요. 특히 여기 가슴과 등에. 그럼 얘네들이 들 씻기면 여드름이 납니다. 등드름 가드름. 그거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죠. 세 번째는 습한 환경을 피하자. 땀이 많아지는 여름철 가장 등드름 여드름이 기승을 하는데 이때 이제 뭐 에어컨이라든지 제습기를 통해서 습도를 조절해 주는 거. 침대 땀이 많이 차 나니까 그게 이제 피부에 닿게 되면서 이제 등드름 가드름 잘 나시는 분은 균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이 잘 나게 된다. 다음은 잘못된 식습관인데 식습관과 피부의 상관관계는 100% 비례하진 않아요. 아무나 다 식습관이 나쁘다고 여드름이 나는 건 아니란 얘기고 여드름, 등드름, 가드름이 많이 나는 사람은 식습관도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쌀밥보단 현미밥, 뭐 곡물밥이 당연히 좋죠. 이유는 섬유질이 많아서 피지 분비를 좀 줄여줄 수 있고 탄수화물 과다 섭취. 이거는 여러 가지로 안 좋아요. 튀김 요리나 패스트푸드, 정크푸드, 뭐 기름진 음식도 좋지 않다. 네, 어쨌든 이거는 확률의 문제지 직결되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심한 다이어트라고 생각하는데 심한 다이어트를 하면 호르몬 전체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열독이 생기고 이제 속피부와 겉피부가 완전히 너무나 불균형한 상태가 되고 그러면 몸에서 그걸 못 이겨서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한테 볼록볼록볼록 올라오죠. 심한 다이어트는 하지 말고 잘 먹자. 다음은 이건 제가 하는 방법인데 공복에 미지근한 물 마시기.
그것도 음식이랑 좀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물을 마시면 500ml 정도의 물을 마시고 나서 조금 쉬었다가 음식을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장기의 순환을 도와줍니다.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수면. 새벽에 수면을 취하게 되면 피부에서 이제 케로틴이라는 성분이 나와서 피지 분비를 더 왕성하게 만듭니다. 이게 반복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등드는 가드름, 또 얼굴까지 나올 수 있고 열독이 생기게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아, 이거는 이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습관이죠. 운동을 하게 되면 규칙적인 수면 좋고요. 그걸 하니까 탄수화물을 끊게 되고 탄수화물을 끊으니까 이제 정크푸드나 이런 것도 같이 안 먹게 되고 스트레스도 줄게 되고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하셔야 호르몬 균형, 식습관 교정까지 다 잘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습관 개선 말씀드렸습니다. 압출 물어보셨는데요. 압출은 심하지 않은 경우는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러나 정도가 심해지게 되면 피부과 가셔서 압출을 받는 게 좋습니다. 피부과 시술 추천해 주세요. 추천해 주는 거 없습니다. 제이도파이는 피부과 시술을 추천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자극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등드는 가드는 해결법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세 가지 방법 알려드렸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원인을 뿌리 뽑아야지 필요한 유효 성분들, 필요한 물리적 자극도 도움이 나한테 될 수 있다. 그러면 예쁘게 오프숄도 입으시고 슬리브리스 입으시는 예쁜 여름 나시길 바랄게요. 안녕. 빠밤.